그리고 패턴 공부는 하는 게 좋아요. 아유,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라고 말할 순 없어요. 하면 좋죠. 저 같은 경우에도 패턴 책을 수시로 보고 있고, 기회가 되면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입장이라, 아, 이젠 진짜 패턴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긴 해야 될것 같다. 신성감, 수축률, 엘라스틱, 다 그거 맞는데, 정확히 말하면, 요 선에 수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. 아, 얘랑 얘를 꿰매볼까? 계속 밑에 거랑 꿰매버립니다. 그러면 또 가서 붙을 수 있고. 이거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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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죠?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?